여보. 그래.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날 급하게 찾은 이유가 뭔가? 원장님. 아버지가 수술 받다가 잘못되시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고, 만약에 사시게 돼도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시든 죽든. 그 말은 장 회장님이 수술로 살아나셔도 죽은 걸로 해달라는 건가 지금? 네. 아버지 세상에서 죽은 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나? 얼마 전에 대형 병원인데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병원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데. 병원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수술 중에 죽었다고 해도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장례 치르기 전에 아버지 시체를 바꿔치기 할 겁니다. 시체는 어머니랑 저만 확인할 거고, 바꿔치기 할 시체는 무용고자 시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할 시체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 수술 시간을 끌어주세요.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장례 절차를 밟느라 모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믿을 만한 의료진을 통해 시체를 바꿔주세요. 자네 이러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제가 사니까요.